여기 와서 사대면 돈 내는 게 의무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는 거야. 화가 나 지금 표정 봐요. 얼마나 지금 청소 봐봐. 똑같이 이런데 난 왜 심한 이리 와서 막 했다 했다 맞아 맞아 맞아. 에이. 똑같이 이런데 왜 이래. 내가 적금한 돈과 같은 돈을 이렇게 나라에서 적금을 해주는 거예요. 미래행복 통장 누구 한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밝힐 것인가 숨길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질풍노도의 시기 고민과 걱정이 많은 이 시점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가 뭘 잘하는지 잘 생각해봐. 머리? 몸? 뭐 미술? 아니면 뭐 달리기도 좋아. 뭐든 좋아. 고민은 그만하고 이제 뭘 잘하는지를 찾아보자고. 한국생활 선배들과 함께하는 생생 콜콜 토크쇼. 여러분들의 고민 타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원봉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아보자. 아,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기관 중에 하나 찾아가서 어떤 자원봉사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겠어. 야, 그럼 그거 각자 나눠서 과제한 다음에 PPT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콜! 그래. 누가 할래? 보통 저러죠. 그렇죠, 과제하면. 네. 예, 예. 조별 과제하면 네, 저렇게 됩니다. 네. 아, 요즘 고등학교 때부터 다 저렇게 아, 조별 과제를. 야, 우일아. 어? 네가 해. 나? 나? 응. 네가 애니도 좀 넣고 좀 멋지게 만들어봐. 어떡해. 아, 애니? 응. 못한다고. 못한다고 얘기하지. 그치. 아, 애니는 또 뭐고.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야! 어! 왜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그래, 좀 부탁 좀 하자. 그럼 각자 맡은 거 확실하게 하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꼭 그렇게 남한테 미루는 애들이 많아. 어쩌니까. 미치겠네, 진짜. 어? 잘해라, 죽는다. 아, PPT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처음에 북한에서 왔다고 말할 걸 그랬나? 아니야, 그럼 또. 야, 북한에는 휴지도 없다며. 그래서 그 플립으로 따가지고. 야, 김우일, 너 진짜 그러냐? 그래, 얼굴 까만 거 보니까 북한 사람 맞네. 아, 이런 것도 실수일 수 있겠다. 나 그것도 봤는데? 그거 알아? 감사, 감사, 왕, 감사. 어? 해보라니까? 아, 말 좀 해봐. 야, 김우일. 야, 김우일. 너 다른 생각 있냐? 아니. 뭐야. 그럼 됐다.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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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그만 좀 먹어. 먼저 먹어. 엄마. 엄마 혹시 PPT 알아? 엄마 그냥 나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왔다고 말을 할까? 하긴 또 지금에서 말하는 것도 좀 그렇겠지? 아, 알았어. 아, 잘 봤습니다. 예. 아, 저 친구의 고민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 저도 많이 다운됐어요, 지금. 아니, 어린 친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린 친구가 지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초반에 제목이 나왔을 때 PPT 저도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진짜 PPT 대학교 때 안 해봤어요? 했는데 그게 PPT인지 몰랐어요. 파워포인트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거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발표하고. 그러니까 저도 했어요. 네. 네. 했는데 그 줄여서 PPT인지 몰랐다고요. 아. 네. 왜 이렇게 당당해요? 죄졌어요 제가. 아니 PPT 모른다고 제가 뭐. 어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 북에서 오신 탈북민 분들은 네.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내가 북한 사람이라 모르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몰랐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도 몰라? 이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을. 아니 두 분도 북에서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많이 좀 처음에 힘드셨죠? 아니 근데 저 친구가 지금 말할까 말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거는 대부분의 탈북민이 아마 95%가 이 생각은 다 했을 거예요. 탈북민일 걸 밝힐까 말까 이 생각은 진짜 다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미영 씨는 얘기 안 하면 모르겠어요. 네.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네. 아, 정말 그냥 한국분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티 많이 나요. 그게 바로 편견인데요. 편견이잖아요. 이게 북한 사람 남자들은 좀 까맣긴 해요. 진짜 다 까마다 보니까 보면 티가 나요. 그래서 자 민우 씨가 생각했을 때 네. 우리 어린 친구 밝히는 게 좋다, 안 밝히는 게 좋다. 저 어릴 때 와서 학교 못 다니면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도 굳이 밝히면 좋을 것 같아요. 밝히는 게 저는 밝히는 입장이라서 친구들아 나 북한에서 왔는데.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줘.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저를 계속 숨기다 보면은 끝까지 숨겨야 되고 계속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남긴다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 다른 말들이 나와서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